안녕하세요, 홍사연대입니다. 네, 오늘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라이브 방송인데요. 100년 가게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온라인 커머스 활성화를 도와주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그 업을 이어오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을 뜻하고 정부에서 공식 인증을 해준 업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30년 이상한 업체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100년 이상 가업을 이어서 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해서 하는 게 이번 100년 로드고요. 다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품 퀄리티는 말할 게 없다.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사실 다 먹어봤어요. 여기 간장게장 제가 먹방으로도 몇 번 찍었던 곳이 마침 또 이번에 됐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먹어보고 나서 간장게장 선물할 때도 다 여기 것만 선물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100년 로드를 했더니 또 인천 3대 게장이 온 거예요. 이런 인연이 있나 해서 역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었다 했고, 여기 고구마 말랭이 먹어보고 여은이가 계속 탐냈는데 안 돼, 촬영이 끝난 다음에 먹어야 돼 해가지고 밖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DP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샤워기, 이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이런 걸 안 써봤는데 이걸 왜 안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와, 빨리 먹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간장게장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랑 중자 크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중자, 소자. 근데 제가 둘 다 먹어보니까 나는 가성비로 진짜 가고 싶다 하시면 소짜 시키셔도 사실 웬만한 게장집에서 먹는 크기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고, 중짜는 나의 이 피곤한 하루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 만족감 쩔게 하면은 중짜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일단 소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와우, 이 영롱한 빛깔. 와, 여기 간장의 장점, 달지가 않아요. 고급진 은은한 짠맛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먹고 나면 다른 곳 못 먹을 듯? 사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방송이니까 다리는 제가 이따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간장새우랑 양념새우가 있는데 둘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둘이 진짜 달라서 양념과 간장 꼭 하나씩 시키셔야 돼요. 정말 다르거든요. 일단 간장새우 먼저 먹어볼게요. 와, 양념. 소리가 다르죠? 식감이 완전 달라요. 같은 새우인데 간장 양념 꼭 둘 다 드셔야 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거의 한 10번은 시켜 먹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먹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근데 얘는 짜야 된다. 아, 이거는, 이야. 와, 이 살 덩어리들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안에 이렇게 몸통 안에 싹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아, 여러분, 제가 아까 가성비 소짜라고 했잖아요. 이거 중짜거든요. 특별한 날은 중짜 가야 된다. 이거 만족감 최고.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나오네. 진짜 하나도 안 비리고 깔끔 깨끗. 다리살이 토실토실한지 아, 땁니다. 와, 꽉 찼어. 보이시죠, 여기? 제가 평소에 사실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짜서 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겹벽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걔네를 이렇게 뜯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싱싱하니까 이게 덩어리가 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다 살이라니까? 대박이죠. 이렇게 먹어야지 진짜 살 한 덩이 한 덩이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실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봐, 이, 야. 그러면은 여기 봐봐, 완전 깔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간장게장은 제가 사실 짜먹는 거는 저도 촬영이니까 짜먹지 집에서 혼자 먹을 때는 이렇게 알뜰살뜰 단 하나의 살도 놓치지 않는다. 와 여러분 딱 봐도 간장게장 전문가 같지 않으신가요? 짠! 요 몸통 여기 보면 원래 모래주머니가 있거든요. 그거 꼭 떼주시고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석 해주신 다음에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야 이 신선한 거 보이세요? 다 붙어있어요 이렇게. 와 아유 잠깐만 이 계란 후라이가 있었잖아. 아, 먹겠습니다. 마무리는 칼칼하게 양념새우. 하세요 지금. 자 말랭이. 자 이게 고구마 말랭인데 고구마 말랭이만 30년 동안 만들어서 팔았다는 게 믿기세요 여러분들?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지. 그래서 봤더니 꿀고구마, 단호박 고구마, 치즈 고구마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치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감이 진짜 촉촉 보들보들 부드러워요. 이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충격을 먹었던 게 보통 말랭이를 사 먹으면 질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가끔 심한 건 너무 딱딱해서 애들은 못 먹는 고구마 말랭이도 있는데 얘는 촉촉 부들 달콤하니까 그냥 순삭. 그리고 애들 둘이서 12개를 먹었어요 이거. 단호박. 와. 이렇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와. 게딱지에 밥 비벼 먹어달라고요? 할 수 있지. 이렇게. 와. 여기다 밥을 한번. 이게 어렸을 때 TV 보면 게장 나오면 항상 이렇게 비벼 먹어가지고 와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먹방을 게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보다 그냥 사실 부어서 그냥 밥그릇에 비벼 먹는 게 더 맛있어요. 하지만 또 이게 비주얼이니까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노른자까지 가시죠. 와 이야 프로 먹방러 인정? 인정이다 이건. 야. 와. 와, 맛있다. 아, 우리 샤워기 비타민 샤워 필터. 깜짝 놀랐어. 저는 태어나서 사실 비타민 필터기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레몬 800개 분량의 비타민이 들어가 있고 그 비타민 성분으로 염소랑 중금속을 제거를 해준대요. 근데 중요한 건 우유 파우더랑 천연 글리세린이 들어가서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며칠 동안 써봤거든요. 일단 얼굴 뻣뻣하고 땡기는 느낌이 훨씬 덜한 거예요. 너무 좋고 애들이 막 레몬향 나고 딸기향 나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요. 약간 좀 아 마시고 싶다 이런 단점도 있긴 한데 몸에서 이 향이 나요. 레몬향 같은 거. 이게 향이 막 역하거나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아니고 맞아, 되게 은은하게 나요. 기분 좋은 정도 향이 나요. 안에도 원래 피부 되게 건조한 편인데 이걸로 샤워하고 나서 되게 좋다고, 그치? 몸이 좀 덜 간지럽더라고요. 가을이 돼서 좀 건조해졌네. 겨울에 건조해졌네. 제가 사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 발에 각... 짜잔. 진짜 맛있겠죠? 이거 봐. 진짜 맛있다. 그럼 마무리로 게딱지 먹고 마무리하죠, 우리. 여기도 이렇게. 와!
아, 이것도 한번 후루룩 먹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30년 이상 사업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곳에서 만든 제품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거니까 믿고 구매 꼭 하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막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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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는 방송 리얼 사운드로 듣는 생방송 좋다 하시면은 소소하게 이렇게 같이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먹는 그런 생방송 방송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네, 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제 간장 까는 거 하나 한번 보여드려요. 아, 자기가 보여준다고? 네. 저희 숙련된 조교의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와. 그대로 드세요. 그러면 여기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오. 여기 보이세요? 얘를 그대로 되면 쓰지 않게 먹을 수 있다. 어, 얘를 먹으면 엄청 쓰고 얘를 쏙 빼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된 애가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들어줘요. 이렇게 된 애가 여기 하나 뜯어내고 오른쪽도 뜯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느러미 아가미를 떼고 얘를 이렇게 저는 여기 이렇게 다시 세팅. 그리고 저는 여기 껍데기도 여기 보면 입이 있거든요. 여기 입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호각 하면서 이런 애들이 나와요. 요거는 딱 빼면 이제 먹는 사람이 아주 편합니다. 집게도 분리 되게 잘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시죠. 네, 집게는 대게를 보여드릴게요. 대게 같은 거. 그래 그래.